안녕하세요. 탁들이 정보 채널 탁들이 TV의 탁들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새 신발 신고 또 열심히 달려보자는 의미로 신발을 신고 왔는데, 오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새로운 건 좀 몸에 불편하잖아요. 신발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일도 저희가 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지만, 대리운전도 내가 가보지 않거나 내가 매일매일 하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신발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지고 편해집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대리운전 교육을 어제 하고 왔는데, 기존에 이제 안 했던 걸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했던 거를 하려다 보면은 좀 어색하고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편한 거로만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 안 되면 좀 어떻게 잘 해볼까 해서 도전해보시고, 실패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거 만들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방법이 익숙해지고 일이 또 할만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돈도 버는 거고. 자, 오늘도 한번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5분입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25분입니다. 자, 저는 방금 콜 잡았습니다. 1시간 25분 만에 간신히 콜 잡았는데, 멀리 가지도 못해요. 배고가는 콜 잡았습니다. 금액은 3만원이고요. 바로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공인님이라서 일단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콜이 없어요. 너무 조용합니다. 아, 배고 가서 좀 반전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 네, 현재 시간 10시 58분입니다. 자, 저는 배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네요, 근데. 망했네요, 오늘. 오늘 왠지 망삐리의 느낌이 확 납니다. 자, 여기는 배고, 배고 신도시? 네, 배고 신도시라고 보면 되고요. 배고 신도시 먹자골목이 쫙 모여있는 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 구시아병원 정왕동 쪽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가 그 유흥가가 이런 게 좀 모여 있어서, 먹을 거랑 뭐 유흥가 이런 노래방부터 해서 쫙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콜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콜들은 거기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거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로 이동을 하려면 1. 몇 킬로 정도? 한 2킬로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고민돼요. 여기도 콜이 없을 것 같진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포기하고 저기로 건너가냐 말하냐 늘 고민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여기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조금 대기해보고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1시 12분입니다. 자, 저는 정왕동 쪽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배고대서 콜이 떠가지고 돌아가는 길이고, 여기서 임해동 갑니다. 임해동. 금액은 5만원인데 요게 앞에 배차 받은 기사님이 킥보드 타고 오셔가지고 실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킥보드 금지 이렇게 써있고요. 전 아니까 손님도 그 얘기를 하네요. 킥보드 같은 거 타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 자전거 타고 갑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분당 임해동으로 건너가서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3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임해동이 아닌 서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서현 자기 사무실에 있다고 거기 주차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왔고요. 자, 일단 도착은 했는데 콜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 저는 여기보다는 사실 시간대는 판교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판교 쪽으로 건너가고 싶긴 한데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좀 살펴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쪽으로 지금 나가고 싶은데 서울 가는 콜이 그렇게 저한테 쉽게 오지 않죠. 네. 네, 현재 시간 12시 28분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콜을 잡아버렸습니다. 어디 가냐? 인천 하객동 갑니다. 금액 5만원이고요. 아, 이게 좀 일찍 들어가는 감이 있는데 들어가서 안에서 좀 움직일 걸 계산해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콜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광주 콜이 되게 많습니다. 광주 콜 많고 수원 콜도 종종 올라오는데 3만원대 35,000원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조금 망설이다 없어졌어요.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콜 없습니다 여러분. 줄 때 빨리빨리 저처럼 이동하십시오. 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34분입니다 아, 전화 와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리나케 왔더니만 캔슬 됐습니다. 캔슬비 만원 받았고요. 1시간 더 놀고 간다고 하셨으니까 1시간 뒤에 다시 나오겠죠? 1시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 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망하면 저거라도 잡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콜은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가니까 법인기사님도 잔뜩 모여있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45분입니다 다시 어디 가냐? 인천 갑니다. 이번에 효성동이고요. 아, 여기 약간 유예입니다. 10분 걸린다 말씀드렸고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5만원. 여기 위로 올라오는데 계단이 많아가지고 한참 걸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네, 요 자전거를 타고 저는 고객님한테 이동할 거고요. 갔다가 거기서 뱉고 효성동 가서
영상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거의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큰일 났네. 네, 현재 시간 1시 46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효성동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효성동 2번 종점이고요. 옛날 2번 종점 자리인데 명칭이 그냥 2번 종점입니다. 네. 자, 여기가 끝투머리예요. 효성동 제일 끝이고 뭐 이게 오면은 좀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동네이긴 합니다. 자, 역시나 뭐 코를 켜봐도 조용조용하죠. 저는 여기서 이제 작전동 쪽으로 나가고요. 거기서 없으면 그냥 저 갈산동으로 일단 저희 동네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 46분이니까 들어가기 좀 애매한 시간대죠. 아직 제가 퇴근 시간이 보통 일찍 가면 3시이기 때문에 한 2시간 가량이 좀 저한테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도라든지 뭐 청라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콜들이 있으면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현재 시간 1시 57분입니다 자, 저는 2번 종점에서 지금 여기 앞에 내려왔거든요. 여기 2번 종점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 바로 앞에서 삼산동 가는 거 15,000원짜리 지금 콜이 올라와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운 좋았죠. 네, 문제는 손님이 어디세요? 이러길래 2번 종점에 했더니 아, 방금 맥주 땄는데 아, 알겠어요, 빨리 마실게요 이러고 바로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조금 대기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2시 23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삼산동 도착했습니다. 미래타운 쪽이라서 그 고속도로 옆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2시 반 정도 됐으니까 콜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굴포천 쪽으로 일단은 좀 가야 그나마 조금 콜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전거 많거든요. 아이고. 자전거 많아서 그거 하나 타고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간에 하나 딱 걸려주면 좋을 텐데. 네, 저는 여기 삼산동에서 지금 콜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2분이고요. 저 여기서 부평 가는 콜, 네, 16,000원짜리 콜 바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일단은 부평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콜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거죠, 뭐. 그쵸? 네, 현재 시간 3시 16분입니다. 자, 저는 부평. 여기는 동수역 근처고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콜이라서, 네, 바로 왔고요. 여기가 좀 주택가라서 제가 목소리를 좀 낮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퇴근하려고 합니다. 뭐 아쉬운 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더 벌겠다 앉아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출근 퇴근 시간을 딱딱 정해서 일하는 편이라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내일 또 패턴대로 또 일을 하니까요. 내일 좀 더 열심히 하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늘보다 두 배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힘내자. 아.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